안녕하세요. 다야입니다. 자, 오늘은 삼각 패턴 가지고 가방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번 영상의 패턴하고 뜨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요 가방을 뜨보겠습니다. 뜨보기 전에 사이즈부터 먼저 볼게요. 가로가 28cm 정도가 되고 세로가 19cm 정도가 되고 폭은 6cm 정도가 돼요. 이 패턴이 조금 더 저번 패턴보다 좀 더 시원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 들고 다니기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손땀에 따라 실이 자랄 수도 있고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면 토트 손잡이로 뜨시면 되고요. 조금 남다 싶으시면 솔더끈으로 뜨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도도한 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코바늘 사용은 4.0mm 치로 코바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타, 돗바늘, 과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바닥뜨기를 할 건데요. 바닥 코 잡기 전에 먼저 요 실을 30cm 정도의 여유 실을 남겨 두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30cm. 바닥 뜨기는 평자로 짧은 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코는 19코로 잡을게요. 이중 사슬로 시작을 할게요. 자, 코 잡는 방법. 먼저 실 밑으로 코바늘 가져가서 이렇게 밑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돌려서 요 끝실을 코바늘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두 줄을 통과합니다. 한 개의 코가 완성되었고요.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중사슬 일곱 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둥사슬 한 개 떠주시고요.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코. 여기 사슬 코고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이렇게 두 줄을 통과해 주세요. 통과해서 짧은 뜨기를 뜹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자, 이렇게 두 줄 통과합니다.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완성되었고요.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돌려서 기둥 첫 코 여기에 여기서부터 1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7번을 뜹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일곱 번. 2단이 완성됐습니다.
3단 기둥샷을 하나 또 주시고요. 돌려서 또 짧은 뜨기 7번을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뜹니다. 잘 안 보이니까 밑에 판을 깔게요. 금정판. 자, 7개, 짧은뜨기 7개씩. 떠서 지금 3단까지 떴죠. 31단까지 뜰게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뜹니다. 돌려서 또 짧은뜨기 7번을 뜹니다. 2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 반복해서 31단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여기서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단을 더 늘려서 떠주시면 돼요. 4단씩 늘려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단씩 늘리면 35단, 이렇게 35단, 39단 이렇게요. 자, 다음은 요 테두리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짧은뜨기로 자, 요게 마지막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 개를 뜹니다. 모서리코가 되죠. 요게 모서리코는 두 코씩 떠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코를 더 떠줬습니다. 요게 그리고 여기 라인에 따라서 코 걸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V자 코처럼 보이는데 요 가운데로 두 줄 통과해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여기 라인에 따라서 또 짧은뜨기를 하나 뜨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로 이렇게 뜨면 조금 투박해 보이니까 여기로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줄 가로로 보이는 줄 보이시죠? 여기로 요렇게 들어가서 두 줄을 통과해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또 여기에 라인 따라서 여기에 짧은뜨기 한 개를 뜹니다. 이렇게. 또 여기에 요 줄이 보이시죠? 요 줄에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또 라인을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두 줄을 통과해서 짧은뜨기 뜹니다. 또 여기 오목 들어가는데 여기로 자 보시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두 줄을 통과하시면 돼요. 다음 여기 줄 따라서 또 여기로 이렇게 통과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보이시죠? V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가운데로 통과해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줄 따라서 짧은 뜨기 떠주시면 돼요. 코 잡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요 코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코에만 이렇게 라인 따라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코 여기 코수 여기 보이시죠? 라인 따라서 여기에 짧은뜨기 여기 제일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이자 이쪽으로 나가면서 첫 번째 코가 돼요. 여기로 짧은뜨기를 두 번을 뜹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두 번을 떴습니다. 그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 두 번, 셋, 넷, 다섯 번.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마지막 코에 마지막 코이자 모서리 코예요. 여기 짧은뜨기를 두 번을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라인 따라서 쭉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또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로 이렇게 두 줌만 통과해서 또 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여기 라인 따라 짧은뜨기. 자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제일 마지막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서리에 두 코로 뜬 걸로 돼요. 이 마지막 코까지 뜨면 이 첫 번째 코에, 여기 첫 번째 코에 들어갔던 자리에 짧은뜨기를 떴기 때문에 모서리에 두 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뜨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빼뜨기로. 그러면 이 코수가 몇 건지 볼게요. 여기 기둥 첫 코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여섯, 다섯, 여섯. 76코가 돼요. 준비단을 떠볼 거예요. 준비단 한개 길뜨기를 한 바퀴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사슬 하나, 둘, 세 코를 뜨겠습니다. 그리고 기둥 요 마지막 코 사슬코의 가운데로 이렇게 마크링을 걸어주세요. 이거는 마감에 빼뜨기 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할게요. 다음 여기 기둥 첫 코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자리에 요 빼뜨기 핸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요 기둥 첫 코로 이렇게 한 개 길뜨기를 뜹니다. 그러면 요 같은 자리에 늘림 코 늘림으로 되어 있죠. 두 코가 되어 있어요. 다음 1코에 하나씩 하나, 두 번, 셋,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뜹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코에, 요 모서리 코에 코 눌림 할게요. 한 개 길뜨기 두 번을 뜹니다. 모서리 코에 코 눌림 했습니다. 그리고 1코에 하나씩 한 개 길뜨기 뜹니다. 한번 30번을 떠주시고요. 다음 여기에 코 눌림을 합니다. 짧은 한 개 길뜨기 두 번을 뜹니다. 자, 모서리 코에 이렇게 코 눌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길뜨기 여섯 번을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뜨고 모서리 코에 또 코 눌림을 하겠습니다. 한 개 길뜨기 두 번을 뜹니다. 한 번, 같은 자리에 두 번. 자, 한 개 길뜨기 두 번을 떴습니다. 다음 1코에 하나씩 한 개 길뜨기를 뜹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30, 30번까지 떴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빼뜨기 코입니다. 코가 아니에요. 요 표시인데 사슬코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살짝 오그라들죠. 준비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삼각 패턴을 떠볼 거예요. 총 코수가 80코가 됩니다. 4의 배수가 되죠. 4의 배수로 코수가 나오면 됩니다. 80코. 여기 기둥 사슬 여기 뜬 데까지 80코가 됩니다. 80코. 그리고 무늬뜨기를 해볼게요. 무늬뜨기 일단 시작할게요. 기둥사슬 3개를 떠주시고요. 기둥사슬 3개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서 요 가운데 코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코에서 요 가운데에 V자 코 가운데로 들어가서 두 개를 길뜨기를 먼저 뜹니다. 그리고 요렇게 가로로 보이는 줄 보이시죠? 여기를 요렇게 두 줄을 통과해서 짧은 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로로 보이는 줄 여기와 요 마지막 줄 이렇게 통과해서 한 길이 뜨기를 뜹니다. 다음은 요 들어갔던 자리에서 그 뒤에 있는 코를 들어갈게요.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자로 들어가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요 들어갔던 자리에서 그 뒤에 있는 코, 뒤에 있는 코 여기 한 줄과 다음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밑에 가로로 보이는 줄 있죠. 그 위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코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두 개 길뜨기를 뜹니다. 자, 그러면 한 개의 패턴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요 두 길 길뜨기 있는 코에다가 표시를 할게요. 다음 두 번째 패턴 또 보겠습니다. 요 첫 번째 패턴을 반복해서 또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가운데로 통과합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두 길 길뜨기를 뜹니다. 다음 요렇게 두 줄 통과해서 짧은 뜨기 먼저 떠주시고 또 요렇게 두 줄 통과해서 한 길이 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있는 코 여기로 여기와 이렇게 이렇게 통과해서 두 개의 길뜨기를 뜹니다. 그러면 두 개의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요 패턴을 반복해서 마지막 코까지 떠 주시면 돼요. 두 개를 길뜨기, 짧은 뜨기, 한 개 길뜨기, 마지막에 두 개 길뜨기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가운데로 두 개 길뜨기 떠주시고요. 이렇게 통과해서 짧은 뜨기 하나, 한 개 길뜨기 한 번 떠주시고 마지막 두 개 길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은 마지막 무늬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코에 들어갔던 자리로 들어가서 두 개 길뜨기를 뜹니다. 짧은 뜨기 하나, 한 개 길뜨기 한 번 뜨고 바로 요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무늬가 총 몇 개인지 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패턴이 총 20개가 돼야 됩니다. 20개 되고 다음은 2단을 떠볼게요. 자, 2단 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뜹니다. 세 개를 뜨고 두 번째 사슬에 짧은 뜨기를 한 개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스코에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다음 마지막 여기 첫 번째 사슬에 한길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 뜬 자리 여기 마지막 여기 마지막 코로 들어가서 두 개 길뜨기를 뜰 거예요. 여기와 자, 여기로 이렇게 통과할게요. 길뜨기를 뜹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패턴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패턴. 첫 번째 패턴이 완성되었고요. 두 번째 패턴 떠볼게요.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서 V자 가운데 코로 들어가서 두 개 길뜨기를 뜹니다. 다음은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 뜨기 한 개 떠주시고요. 또 여기 두 줄을 걸어서 한 길 뜨기를 뜹니다. 다음 마지막 여기 한 길 뜨기 뜬 자리 여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한 줄 걸고 자 여기 공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공간. 이렇게 두 개 길뜨기를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는 두 개 길뜨기와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반복해서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또 여기 두 개 길뜨기를 연결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 줄과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해서 한 바퀴 떠볼게요. 마지막 무늬까지 떠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사슬코로 들어가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2단을 마무리했습니다. 1, 2단은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3단부터는 3단을 또 보겠습니다. 1, 2단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 3개를 떠주시고요. 1단 3단에서는 네 번째 코에서부터 무늬뜨기를 삼각무늬를 시작하시면 돼요. 1단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떠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 패스를 해주세요. 여기서 삼각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한길길뜨기 1개, 2길 길뜨기 이렇게 삼각 패턴을 떠주시면 돼요. 1, 2단을 반복해서 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뜰 거예요. 1, 2, 3단, 4단에서는 사슬뜨기 3개 뜨고 그 사슬코에서부터 삼각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삼각 로고를 떠볼 건데요. 지금 여기 단수는 하나, 둘, 셋, 넷, 5단까지 뜨고 6단에서 삼각 로고를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운데 삼각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 로고를 뜰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한번 메워 볼 거예요. 자, 여기 기본 삼각 패턴, 이 삼각 패턴을 기준으로 삼각 로고를 뜨겠습니다. 다음은 요 가운데 공간을 한번 메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실을 통과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코는 이렇게 두 줄 있는 상태에서 떠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 한길길뜨기를 떠주시고요. 다음 코에서도 반 한길길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반 한길길뜨기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반 한길길뜨기 떠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한 번에 통과할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하시고, 마지막에 두 길 길뜨기를 뜨겠습니다. 다음 코에서 요 가운데로 들어가서 두 길 길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삼각 패턴을 시작하시면 돼요. 자, 요 가운데 한 번만 메웁니다. 요 7단에서 6단이죠. 6단에서 삼각 로고 시작하는데 6단에서 요 가운데는
한 번만 공간을 메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삼각 패턴을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올게요. 여기. 다음은 1, 2, 3, 4, 5, 6, 7단에서의 삼각 로고를 뜰게요. 자, 요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뜨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패턴을 떴고요. 다음 여기서 공간 뜨기 할 거예요. 자, 요 완전히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자, 요 두 줄 있는 상태에서 공간 메우기 떠볼게요. 반 한기 길뜨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뜹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길 길뜨기를 뜹니다. 자, 그 옆에 코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요게 요렇게 들어가서 두 길 길뜨기를 뜹니다. 자, 여기서 또 삼각 패턴을 뜹니다. 짧은 뜨기 하나, 한 개 길뜨기 한 개, 여기에서 두 길 길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요 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마지막 코 여기를 바싹 이렇게 당겨서 여기 공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두 줄 있는 상태에서 또 공간 메우기 하겠습니다. 공간 메우기 반 한기 길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한꺼번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두 길 길뜨기를 뜹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삼각 패턴을 뜹니다. 짧은 뜨기 하나, 한 개 길뜨기 한 개, 두 길 길뜨기. 자, 여기까지 삼각 로고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뜰 거예요. 7단까지 로고, 삼각 로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래대로 떠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게 지금 7단이죠. 8단을 한번 한 바퀴 더 돌고 돌아올게요. 8단에서는 여기 삼각 로고 끝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삼각 패턴, 그물 패턴으로 그냥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 패턴으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여기로. 요 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 초코. 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 공간으로 들어가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까지 뜨고 들어갈게요. 자, 발 땅까지 뜨고, 팔당까지 뜨고, 삐뜨기 할 거예요. 팔당까지 여기서 삐뜨기로 마무리 해줬으면, 자, 여기서 이렇게 삐뜨기를 했죠. 다음은 그 뒤로 반줄씩 걸어서 삐뜨기 할 거예요. 빼뜨기 한 바퀴 돌게요. 뒤로 반줄만 걸어서 빼뜨기 합니다. 자, 빼뜨기 한 번 더 돌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쭉 이어서 빼뜨기 합니다. 뒤로 반줄씩 걸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중심에 맞춰서 뜰 거예요. 여기서 짧은 뜨기 두 번을 뜹니다.
쭉 길게 뚫게요. 한 20cm 정도 되게 떠주시고, 그리고 요 단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번까지 뜨고, 코는 여기 안쪽에 있게끔 이렇게 떠주시고요. 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이 지나서 공간에 들어가서 먼저 요 실을 요 공간에 통과할게요. 공간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해서 먼저 요실을 통과할게요. 자,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요걸 코를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옮기시고 요두 줄의 요 루프를 통과할게요. 또 다시 이렇게 통과해서 또 여기 공간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조금 잡아당겨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다시 요 줄에 통과할게요. 자, 요걸 요렇게 걸어서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다시 요게 빼뜨기로 쭉 나갈게요. 한 줄만 걸어서 이렇게 빼뜨기로 쭉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끈이 연결이 되었죠? 여기까지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여기서 또 끈뜨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 공간 안에 짧은뜨기를 두 번을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우뜨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또 돌려서 요두줄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매번 핏물을 돌릴 필요가 없이 그냥 요 코바늘 빼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다시 코를 끼워가지고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에와 똑같은 방법으로 24번 또 뜨고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실 이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뜰 때도 실이 다 자라거나 남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이 이 정도 남았다 싶으시면 액세서리 하나 뜨시던가 아니면 옆구늘 좀 톰톰하게 뜨시던가 그렇게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끈 길이가 27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끈 실이 나머지에 나면 더 길게 뜰 수도 있고 모자라면 터트끈까지 뜰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27cm 정도 되게 떴습니다. 이렇게. 자, 가방이 완성되었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이 지금 이쪽에 요 보시면 균형이 안 맞게 여기 딱 되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보기에는 가운데가 패턴이 로고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끈은 여기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